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예요. 오늘따라 타요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정말 기대된다. 얘들아, 너희도 드디어 학교에 갈 때가 됐어. 정말요? 학교에 가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해. 걱정 마세요. 다 알아요. 드디어 나도 학교에 다니게 됐구나. 학교에 가면 자기소개도 하겠지? 어떻게 하면 인기 만점일까? 아, 그래! 안녕, 내 어머, 이름은 다요야! 이렇게 할까? 미안해! 아, 뒤에 있는 줄 몰랐어! 괜찮아. 그런데 처음 보는 자동차네? 응, 난 티치야. 이 동네에 처음 와서 둘러보던 중이었어. 이번에 새로 학교에 가게 됐거든. 우와, 정말? 나도 이번에 학교 가는데. 그럼 우리 친구네? 응? 아니, 나는... 에이, 반가워. 난 다요라고 해. 이 동네는 처음이라고? 그럼 내가 동네 구경 시켜줄까? 그게 아니라... 괜찮아. 난 오늘 일 다 끝냈거든. 이 동네는 내가 잘 아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 물어봐. 그래. 그럼 날 따라와. 야, 드디어 라니도 학교에 가는구나. 네, 정말 설레요. 학교에 가면 재밌는 일도 많을 거야. 그래, 맥스처럼만 하지 않으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옛날에 맥스가 장난을 치다가 흙을 선생님한테 몽땅 쏟았거든. 그때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었는데 그 바람에 얼마나 풀이 죽었었다고. 아니, 그 얘기를 왜 해, 지금? 맥스가 풀이 죽을 정도면 선생님은 정말 무서운 분인가 봐. 축하해, 로기. 벌써 의젓해 보이는데? 당연하죠. 이제 학교 다니는 버스잖아요. 처음 학교에 가면 많이 떨리겠지만 마음 편하게 가죠. 그래, 너무 긴장하다가 프랭크처럼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네? 프랭크가 실수를 해요? 프랭크가 호수에서 물을 줄줄 흘리는 바람에 교실이 물바다가 됐거든. 정말이요? 아, 그건 선생님 앞이라 너무 긴장을 해서. 야,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프랭크가 그렇게 긴장을 했을까? 고마워, 타요. 덕분에 구경 잘했어. 이 정도쯤이야. 그럼 이제 동네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으로 가볼까? 재미있는 곳? 정말 멋지지? 우리가 노는 놀이터야. 그렇구나. 그럼 우리 미끄럼틀부터 탈까? 난 괜찮은데. 에이, 겁내지 마. 하나 더 불러서 와. 괜찮다니까. 야호! 마침 잘 됐구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아기 차들 좀 돌봐주겠니? 아, 그럼요. 문제 없어요. 우리 뭐하고 놀까? 아, 그래! 학교 놀이 어때? 학교 놀이? 응, 학교처럼 선생님이랑 학생 역을 정해서 노는 거야. 아, 재밌겠다! 하자, 하자! 그래, 그럼 내가 선생님, 너희는 다 학생이야. 그럼 시작한다. 네, 다요 선생님. 그럼 먼저 음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노래를 부를 테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네.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맛있는 식빵을 닮았네. 맛있는 식빵을 많이 닮았네. 어허어허, 하나도 안 맞잖아요. 다시. 네모난 버스는 선생님! 근데 네모가 뭐예요? 흑구야, 네모는 네모지.
식빵은 뭐예요? 응? 식빵은 네모난 빵이에요. 그럼 네모난 뭐예요? 그만 지금은 음악 시간이에요. 노래를 불러야지. 잠깐만. 얘들아, 여기 타요일 창문이 보이지? 저렇게 반듯반듯한 모양이 바로 네모라는 거야. 그리고 식빵은 저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긴 빵을 말해. 나 알아요! 동공 식빵 본 적 있죠? 그럼 이제 박자를 맞춰줄 테니까 다시 노래를 불러볼까? 네!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맛있는 식빵. 우와, 티치는 정말 자상하구나. 학교 선생님도 꼭 티치 같았으면 좋겠다. 꼬마 버스 타요. 이제 오늘 밤만 자면 학교에 가는구나.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상냥한 분이면 좋겠는데. 아마 그건 어려울걸. 맞아. 왜? 오늘 들었는데 프랭크의 예전 선생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셨대. 뭐? 얼마나 무서웠으면 용감한 프랭크가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 맞아. 맥스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엄청 혼났대. 그 정말?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정말 선생님은 무서운 분일까? 얘들아. 그런데 그건 뭐예요? 아, 이건 너희들이 학교에 갈 때 다는 배지야. 얼른 달아주세요. 자, 됐다. 우와! 이건 학교에 갈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 네. 다음 날 드디어 꼬마 버스들이 학교에 왔어요. 우와! 여기가 학교구나. 정말 멋지다. 타요, 네 배지 어디 갔어? 정말 배지가 없잖아. 배지가 없으면 무시무시한 선생님한테 엄청 혼날 텐데. 어쩌지? 안 되겠다. 너희들 먼저 들어가. 타요. 배지야, 어딨니? 타요. 티치. 학교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그게 배지를 잃어버려서. 티치, 너도 배지가 없잖아. 배지를 안 달고 가면 무시무시한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무시무시하다고? 너무 걱정 마. 안 무서운 분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다들 무서운 분이라고 했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학교 가지 말자. 뭐? 이대로 가서 혼날 바에는 안 가는 게 나을 거야. 타요. 사실 나도 처음 학교 가는 날이라 진짜 떨리고 긴장돼. 하지만 타요가 같이 가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진짜? 당연하지. 타요, 나랑 같이 학교 가자. 그래, 알았어. 그럼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고마워. 안녕, 얘들아. 안녕, 타요. 안녕. 타요, 백지는 찾았어? 아니, 못 찾았어. 근데 티치는 어디 갔지? 이상하다. 방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얘들아. 선생님 오신다. 티치는 왜 안 들어오지? 곧 선생님이 오실 텐데. 저건 티치잖아. 다행이다. 잊지 않고 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티치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티치가 선생님이라고? 어떡해. 난 그것도 모르고. 자, 모두들 배지는 달고 왔나요? 네.
혹시 배지를 안 달고 온 학생 있으면 바퀴를 들어보세요. 배지는 학생이라는 걸 알리는 중요한 표시니까 다음부터는 꼭 달고 오세요. 네. 여러분, 학교에 처음 오니까 정말 떨리죠? 네. 선생님도 이 동네에 처음 와서 여러분처럼 많이 떨렸어요. 그런데 아주 멋진 친구가 친절하게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학교까지 같이 와줘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도 서로 도와주면서 앞으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봐요. 예! 그럼 다들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이렇게 꼬마버스들의 학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타요도 자상한 선생님 티치 덕분에 앞으로가 더 기대됐답니다. 힘을 내요, 프랭크! 이른 아침, 가니가 소방서에 놀러왔어요. 안녕하세요. 가니야!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그게요... 우와! 진짜 소방차다! 이 친구는 준이에요. 프랭크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 응! 어? 난 소방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반가워, 준.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어? 아저씨, 아저씨! 즉시 출동바란다! 앨리스, 출동이야! 응! 가냐! 우리도 가자! 어떡해! 불길이 점점 거슬치잖아! 프랭크! 내게 맡겨! 취업! 간다! 불길이 닿질 않잖아! 어떡하지? 다들 걱정 마! 수고했어, 프랭크. 아니야,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에어, 정말 최고였어요. 프랭크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프랭크, 오늘도 네. 멋졌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얘들아, 고맙다. 다음번에 꼭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 다음날 프랭크가 공터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취업! 이번에도 안 되네.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탈락했어. 아니야. 높은 빌딩에 불을 끄려면 힘을 더 길러야 해. 프랭크! 얘들아! 여긴 어떻게 왔네? 여기서 훈련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건 없어요? 응! 나도 훈련 도와줄래. 너희가? 하지만... 뭐 어때? 네가 좋아서 도와준다는데. 그래, 그럼 잘 부탁할게. 야호! 프랭크랑 같이 훈련한다. 이렇게 해서 다니와 준은 프랭크의 훈련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기억! 어휴, 또 안 되네. 프랭크! 어? 힘내라, 프랭크! 멋있다, 프랭크! 좋아, 다시 한 번! 간다! 야호, 성공이다! 어? 미안. 자! 이번엔 더 멀리 해봐요. 우와, 성공이야. 프랭크 최고. 이 정도면 높은 빌딩의 불도 문제 없겠는데. 물론이지. 어? 시내 고층 빌딩에 불이 났다. 출동 바란다. 좋아, 모두에게 훈련의 성과를 보여주겠어. 배트, 로키. 프랭크, 저 건물이야. 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
이번엔 성공할 거야, 프랭크. 얍! 간다! 야! 야호! 성공이야! 연습의 효과가 있어! 좋았어. 어? 어, 프랭크! 옥상을 봐! 어? 이런! 어서 부를 거야 해! 지압! 지압! 흘리겠어! 이번에는 너무 높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프랭크! 그렇게 연습했는데... 이제는 내게 맡겨! 저기 봐! 내가 왔어! 프랭크 좀 봐, 쫄딱 젖었잖아. 불쌍해서 어떡해. 프랭크, 너무 신경 쓰지 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프랭크. 꼬마 버스 타요. 프랭크, 훈련하러 가자. 어? 너희들 왔니? 프랭크, 지금 뭐 하는 거야? 뭐하긴, 화단에 물 주고 있지. 내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직업을 바꿔야 할까 봐. 네? 앨리스, 프랭크가 이상해요. 어제 일이 충격이 컸나 봐. 프랭크, 그러지 말고 나랑 훈련하러 가자, 응? 훈련은 무슨. 어차피 불이 나면 에어가 다 해결할 텐데 뭐. 아니야, 프랭크가 없으면 안 돼. 맞아요, 프랭크는 소방차잖아요. 불도 못 끄는 소방차인걸. 나 같은 건 필요 없을 거야. 뭐? 이런 프랭크는 하나도 안 멋있어. 나 갈래. 와, 존. 아휴, 앨리스, 응? 난 바람이나 쐬고 올게. 어? 아, 프랭크. 존, 같이 가. 정말 실망이야. 그래도 프랭크니까 금방 기운 차리겠지. 와! 응? 이게 무슨 냄새지? 뿌리야! 뿌리야! 준! 괜찮아? 이게 뭐야? 아휴. 이런 프랭크는 하나도 안 멋있어. 그래, 난 멋없는 소방차야. 어? 저건 에어잖아. 급히 어딜 가는 거지? 사고라도 났나? 에휴, 신경 쓰지 말자. 에어가 출동했으니까 난 필요 없을 거야. 이런! 불이 나는 곳이 터널 아니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안에 차들이 얼마나 있니? 모르겠어요. 아직 많을 거예요. 루키! 배틀! 가니가 안에 있다면서요. 프랭크는요? 연락이 안 돼. 무전을 꺼놨나 봐. 뭐라고요? 프랭크,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졸리네. 어? 야! 와하! 내가 맞췄다! 역시 형이 최고야! 그치? 재밌어 보이는데? 어? 역시 프랭크가 최고야! 어? 그래? 준아, 아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신 차려! 난 소방차 프랭크라고! 긴급 상황! 터널에 불이 났다! 즉시 지원 바란다! 뭐?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빨리 와줘, 프랭크! 누가 간이 좀 구해주세요! 간이야! 안 되겠어! 우리가 들어갈게!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 어? 이 소리는! 프랭크! 모두 불러서! 간다! 어? 프랭크가 사라졌어! 프랭크, 제발... 프랭크! 어? 고마워! 와줄 줄 알았어! 고맙긴!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네가 날 믿어준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프랭크! 모두들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하지만 소방차 프랭크의 이름을 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역시 네가 최고다, 프랭크. 프랭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친구들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시투와 함께한 주말. 활기찬 아침, 자동차 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각자 주말에 뭘 했는지 발표해볼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 저요, 저요! 그래, 그럼 샤인부터. 저는 바닷가에 가서 엄청 멋진 유람선을 타고 왔어요. 우와, 좋았겠다. 저는 놀이동산에 다녀왔어요. 여러 놀이기구를 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우와, 멋진데? 그럼 이번엔 타요가 발표해볼래? 네? 전 아무데도 안 가서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 그럼 다른 꼬마 버스들은 어땠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TV 보고 쉬었어요. 그게 뭐야, 쉬쉐. 너희는 어디 안 갔다 왔어? 맨날 똑같은 주말은 정말 싫어. 우리도 이번 주말엔 특별한 곳으로 놀러 가자. 그래, 어디 다들 부러워할 만한 데 없을까? 아, 동물원 어때? 동물원? 그거 좋겠다. 다들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시투, 이번 주말에 저희도 다 같이 동물원 가요. 뭐? 동물원? 저희랑 놀러 간 지 오래됐잖아요. 네, 같이 가요. 글쎄, 이번 주말엔 일이 있어서 어렵겠는데.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돼요? 네.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다른 애들은 좋은 데로 놀러 가던데. 우리만 놀림 받았단 말이에요. 뭐? 시투는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치. 얘들아. 시투,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하나, 그게 혹시 이번 주말에 운행을 좀 바꿀 수 있을까? 뭐? 무슨 일이라도 있니? 꼬마 버스들과 놀아준 게 너무 오래돼서 같이 동물원에 좀 다녀오려고. 아, 그렇다면야. 어디 보자. 가능해. 주말에 쉴 수 있겠어. 아, 그래?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고마워. 드디어 동물원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꿀꿀 오리 꽤. 동물원에 가는 걸 알면 다들 부러워하겠지? 아마 우리가 제일 멋진 주말을 보내게 될까? 네? 이게 뭐야? 거기서! 왜 이런데 원숭이가?
무슨 일이지? 동물병원으로 가던 원숭이가 도망쳤어. 잡힐 때까진 사거리를 통제해야 해. 뭐? 얼마나 걸리는데? 글쎄, 그건 루키한테 달렸지. 이리 오라고! 저렇게 해서 언제 잡아요? 오늘 안에 잡을 수는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자! 거기서! 저런! 동물원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 돼버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러다가 늦겠어요. 안 되겠다. 시초! 거기서! 잡았다! 고마워, 시투. 고맙기는. 그럼 이제 가도 되는 거지? 물론이지. 역시 시투라니까! 야호! 가자! 동물원이 어느 쪽이었더라? 저쪽이구나. 얘들아, 그럼 갈까? 네! 잘 다녀와! 이런, 시투와 꼬마버스들이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시투와 꼬마버스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달렸어요. 시투, 얼마나 더 가야 해요? 글쎄, 동물원이 나올 때가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왠지 전에 와본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얘들아! 여기까지 웬일이야? 오랜만이구나. 나나, 릭터! 그럼 우리 시골에 온 거야? 어? 왜 그렇게 놀라니? 저흰 동물원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어이구 저런, 잘못 왔구나. 뭐라고요? 이러다 정말 동물원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어떡해. 아, 내가 잘 봤어야 하는 건데. 아, 그래. 동물원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지. 지름길이라고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렉터는 그러니까 동물원으로 가는 지름길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아, 정말 고마워요, 렉터. 나나,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응, 꼭이야. 안녕. 이제 거의 다 왔어. 다행이다. 지름길 덕분에 금방 왔어. 어? 저기 보인다. 오늘이 1년에 딱 하루 쉬는 날인데 왜 하필 오늘 왔어? 말도 안 돼. 와, 이런 게 어딨어. 이걸 어쩌지? 왜? 끝까지 오잖아! 안 되겠다. 얼른 차고지로 돌아가자. 다들 많이 실망했겠지? 왜 이러지? 바니야, 왜 그러니? 연료가 다 떨어졌나 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런... 자, 이거 잡아. 네. 고마워요, 시토. 그럼 출발한다. 자. 그런데 라니는 어디 있니? 네? 시토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뭐라고? 설마... 안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라니를 찾아보고 올게. 큰일이네. 비도 오고 날도 어두운데. 여기가 어디야? 다들 어디 간 거야? 무서워. 저런, 비에 다 젖었잖아.
엄마를 잃어버렸니? 그렇구나. 나도 길을 잃었는데. 너무 걱정 마.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찾으러 올 거야. 어? 라니! 시투! 여기 있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해요. 아무튼 무사하니 됐다. 어서 가자. 저... 그게... 어? 강아지 때문에요. 어... 어쩌지? 엄마인가 봐요. 어, 정말 다행이다. 자, 그럼 이제 갈까? 네. 결국 꼬마 버스들은 동물원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주말을 보내야 했어요. 시투, 동물원은 어? 재밌었니? 아, 말도 마. 정말 엉망이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랜만에 놀러 간다고 잔뜩 기대했을 텐데 주말을 망친 것 같아 미안하네. 시투. 다음 날 오후 시투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어, 오늘 꼬마 버스들이 학교에서 발표한다고 했지? 또 놀림이나 받지 않았을까 걱정이네. 시투. 티츠 선생님. 주말에 꼬마 버스들이랑 나들이 갔다 왔다면서요? 아, 네. 저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 꼬마 버스들은 정반대로 얘기하던데요? 네? 그때 시투가 나타나서 잽싸게 원숭이를 잡는데 얼마나 멋졌다고요? 거기서 시골 친구를 만났지 뭐예요? 비밀의 지름길도 배우고 정말 반가웠어요. 연료가 떨어져서 시투가 끌어줬는데 꼭 기차놀이 하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강아지가 비를 맞지 않게 도와줬어요. 누군가를 돕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우와, 멋진데! 정말 대단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건 시투와 하루 종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좋으시겠어요, 시투. 그렇게 따르는 꼬마 버스들이 있어서. 물론이죠. 꼬마 버스들과 시투가 함께한 어제는 정말 특별한 주말이었답니다.